오늘 라디오 엔더시티는요,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줄 아주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할 겁니다. 볼륨을 높여 스피커 터지도록 그럼 그럼 모두 함께 미쳐 정신 빠지도록 정신 빠지도록 정신 빠지도록 몸을 흔들어 봐봐 아무 생각 안 나도록 Listen to my heart be with you Listen to my heart be with you 보기만 해도 훈훈하다 어머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설레인다 정말 솔로로 돌아온 준케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준케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네. 지금 준케이 씨의 목소리만 담은 노래들이 쫙 지금 틀고 있어요. 네, 아우, 너무 멋진 오프닝 감사합니다. 지금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투피맨 노래 중에서도 우리 네. 준케이 씨 목소리만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곡이요? 아, 이거는 제가 그 복면가왕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엄마라는 그 노래가 지금 네, 나오고 있네요. 네. 가장 최근에 TV에서 만났던 네. 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보네요. 정말 오랜만에 사실 데뷔 9년 차인데요. 솔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처음. 너무 설레겠어요. 아, 설레고 예, 많이 이제 알리려고요. 제 음악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돼요. 지금 앨범 손에 이렇게 들고 네.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앨범과 가사집과 이렇게 멋진 자켓, 어머 이런 패기. 지금 이 시대에 이 앨범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패기, 어머 너무나 멋지다. 나는 디지털 싱글로 낼 거야. 야, 이 자신감 너무 좋아요. 어, 멋지지 무슨 소리야. 지금 박시호님이요 준케이 네.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고 아, 하셨고 감사합니다. 새싹 문자 1488님입니다. 오늘 학교 개학해서 우울할 뻔했는데 자기 전에 준케이 오빠 목소리 듣고 잘 생각했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아. 오빠 화이팅! 화이팅! 네. 박지훈님이 고3인데 준케이 오빠가 8년 만에 한국 첫 솔로 앨범이 나와서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고 준케이 오빠만 눈에 들어오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수시가 코앞이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준케이는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너무 고마운데 아, 빨리 공부하세요. 아. 공부하세요. 지금 고3 좀 안 돼요. 예. 수시 코앞이면 빨리 공부하세요. 네. 네. 어떻게 선물 하나 줄까요? 선물. 네. 어떤 거 주면 선물 어떤 게 아, 그러면 중국어 공부하십시오.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지금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공부할 때는 때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럼 네. 우리 준케이 씨가 솔로 앨범이 나올 때가 지금인 것처럼 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국 활동도 하시잖아요. 다시. 네. 네. 언제는 뭐 안 했으니까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팬 여러분들 만난다니까 아마 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않을까. 네. 정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힘이 일단 제일 났던 이유는 아직 저희 데뷔부터 계속 우리 생각해주던 팬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제 음악들을 계속 들어주고 제 무대를 봐주면서 언제 솔로 낼지 기다리고 있어준 게 사실 되게 힘이 됐어요. 만들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 JYP에서 이제 진영이 형을 비롯해서 네. 그 노래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그 모니터 요원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의 점수가 높게 나와야지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그 시스템 때문에 좀 힘들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뭐 대중성에 맞춰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힘이 났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또 열심히 또 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도 또 나온 거겠죠?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거겠죠. 네. 아, 그나저나, 저는 사실 제 인생의 남자 아이돌은 투팬 뿐입니다. 아. 제가 활동을 딱 이제 주얼리 생활을 이제 그만하면서 탈퇴를 네. 하면서 마지막으로 봤던 우리 아이돌 네. 그룹이었고, 멋진 보이밴드 그룹이었고, 보이 그룹이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참 달랐어요. 남달랐어요, 투팬이.
진짜로. 저희 하트비트 할 때 됐던 것 같아요. 항상 인사하고. 네. 그때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인사했어요. 우리 TPM 여러분들이. 네, 인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막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수줍음이 되게 많아 보이셨어요. 네, 많았죠. 네. 무슨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아우, 뭐. 옆에 있어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뭇 다른 모습에. 네, 너무 털털하시고. 아이고, 네. 네. 그때도 그랬는데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마음에 그때는 남자로 본 거지 내가. 자,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오래 전부터 봤지만 사실 이렇게 둘이 얼굴을 딱 마주 보면서 뭔가 방송을 같이 한 건 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라디오 DJ 하길 너무 잘했지. 네, 심지어 제 옆자리에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붙어 있어요. 오늘 더블 DJ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자, 라디오 앤더시티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소개해 드리고 준케이 네.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네, 어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지. 네. 네. 준케이 씨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문자번호 샵 8002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인터넷 네. 게시판 미니는 공짜니까요.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문자번호 소개한 게 벌써 몇 년 만입니까? 오랜만입니까? 아, 너무 어색해요. 사실 이거 소개하고. 지금 사실 생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너무, 일단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상암동 MBC 라디오 스튜디오는 처음인가요? 네, 이번에 활동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거죠. 네. 이번에 활동하면서는. 네, 맞습니다. 야, 또 그 처음을 또 우리 달빛나곤으로 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훈해. 아니, 어머, 어쩜 이렇게 훈훈하지? 정말. 나 이 청년이 참 마음에 드네. 아니, 우리 달빛나곤 청취자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네. 벌써 불면증이 찾아온 초등학생부터, 네. 부르게 나이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많은 음악들의 넓으신 우리 어르신분들까지 네. 정말 많으신데, 오늘 준케이와 만나셔서 훈훈함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팬이 되어서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희 님이요. 오랜만에 심야 라디오에서 준케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대요. 옛날 생각난대요. 정말 옛날에 라디오 많이 했었었는데. 아, 네. 반가워요, 이현희 님. 네. 이제 또 자주 할 거잖아요. 네, 자주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네. 또 할 거고. 네. 그럼 너무 좋죠. 우리 노래 들을까요? 네, 노래를 이번 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네. 백아연 씨와 같이 불렀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 노래는 2011년에 임정희 누나랑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이번에 어쿠스틱 버전으로 새롭게 이제 편곡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가지마라는 곡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가슴이 너를 불러내 눈물이
거짓말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너도 잊혀질 거야 우리 함께 나누던 사랑이 너무도 아프잖아 이대로 난 잊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제발 더 이상 이대로 놔줬으면 해 부탁이야 부탁이야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생각해 줄래 부탁이야 배가연과 준케이가 함께한 가지마 듣고 오셨습니다. 자, 6801님이요. 야근하고 퇴근길인데 준케이 노래 들으니까 넘나 힐링되네요. 집 가는 길이 우울했는데 노래 너무 좋다고. 힘 얻어서 저도 화이팅 할게요 하셨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지선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준케이 첫 자작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하셨습니다. 네. 네. 어쿠스틱 버전입니다. 그렇죠. 네. 오지아님, 솔로인데 외롭지 않아요? 그룹이다가 솔로로 나오면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두렵기도 하다는데? 일단은 활동하는 게 되게 외로워요. 활동하니까 맞아, 확실히 맞아. 멤버들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멤버들이랑 장난도 치고 이런 거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많이 심심해요. 많이 심심한데. 네. 맞아요. 보고 싶다, 얘들아. 맞아. 휴대폰도 많이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도 많이 보고 애들 소식도 보내고 제가 단체 이 창이 있거든요. 네. 채팅창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 남기고 하면은 한 몇 시간 있다 답장 오고 그래요. 다들 바쁘구나. 네, 요새 다들 바쁘게 시대.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른 멤버들은? 그런 글 올리면? 지금 아 그런 거 올리면 자기 뭐 하고 있다 자기 어디 있다 힘내라 근데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홍보도 많이 해주고 특히 저희 멤버 태견이가 지금 거의 홍보 업체 수준이에요 진짜로 계속 SNS에 계속 올려줘요 진짜로 홍보 부장님인 줄 네 맞아 맞습니다 따로 월급 부장을 넘어서 업체 수준이에요 진짜 아, 업체 수준 네 업체 어머 이거는 돈을 지불해야 될 것 네, 같은 거의 예, 제가 마치 계약을 한 것 같은 네 태견 씨 이렇게 홍보를 해주신다면 네.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듣고 계실 수 있어요. 네. 태견 씨 듣고 계시다면 샵 8002번으로 메시지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2번. 그리고 50원 들어요. 네. 50원. 선물 드릴게요. 50원은 제가 제외드리진 못하고 선물 드릴 테니까. 네. 아침에 햄버거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밤새 촬영하시고 아침에 햄버거 드시라고. 스태프들과 함께. 좋다, 좋다, 좋다. 우리가 또 드라마 찍을 땐 아침에 콜 시간이 막 그러잖아요. 30장을 보내드리나요? 네. 아침 햄버거 30장. 와, 대박. 대박이죠. 네, 태견 씨 꼭 보내주세요. 네. 자. 네, 오연희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받은 향초 아까워서 못 녹이고 있는 고3인데 준케이 오빠 보러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데뷔 전에 했던 프로그램 때부터 9년째 좋아하고 있답니다. 팬들한테 향초를 받은 게 아니라 네. 선물해 주셨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음악 중심 끝나고, 예, 팬들이랑 이제 팬미팅을 간단하게 하면서 그 향초 이렇게 선물했는데, 향초 이게 다 녹으면은 끝에 이렇게 메시지가 보이게 이렇게 제가 직접 손글씨로 쓴 거를 선물했어요. 어머, 연희 씨 태워야겠다. 어머, 그 안에 메시지가 어떤 게 있는지. 어머, 사진, 어이, 저기. 너무, 올라, 잡아잡아, 올라, 잡아잡아, 아, 하는, 사진. 한 장에 1,000원, 맞아. 아니, 어, 저, 이런 느낌으로. 아, 웃겨. 네, 어, 사진이 야. 너무 웃긴다. 이분 홍보업체 네. 분이네. 어, 본인이. 열심히 야. 홍보업체, 신인의 자세로 팬들에게 직접 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야, 이건 진짜 잊지 못할, 네, 이벤트다. 그죠? 이렇게 가까이서 또 오빠를 또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고3이구나. 아유, 열심히 공부 중 화이팅 하세요. 그니까 우리 고3들은 사실 공부만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별다른 그 삶의 활력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컴백을 해주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걸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데 있어서 힐링을 받고 네.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고3들은. 진짜, 네. 그렇게만 제 음악이나 뭐 이렇게 제가 좀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전 진짜 너무 그게 행복할 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 뭐 좋아하는 라디오, 이런 것들이 되게 제가 막 혼자 공부를 막 고등학교 3학년 때막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서도 되게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됐었어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미 네. 되고 계실걸요? 자, 2539님. 준케이는 복날인데 치킨 먹었나요? 케이준 샐러드 치킨은. 케이준. 농담이고요. 아, 2PM의 의리 너무 보기 좋네요. 하셨어요. 치킨, 저는 오늘 사실 복날인지 몰랐어요.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니까. 예, 오늘 몰랐는데. 케이준 샐러드 되게 좋아합니다. 네. 케이준 샐러드 좋아합니다. 네. 네, 이런 얘기 자꾸 농담 많이 듣겠어요. 많이 들어요. 자, 신피디님이, 밖에 네. 계신 신피디님이 찬성 씨는 뭐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 맞아요. 네, 그, 뮤비 찍을 때뭐큰거 해주셨다면서요? 그 뮤비 촬영장에 그 추러스 있잖아요. 추러스 차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분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그 추러스를 한 200개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찬성이가, 예, 힘내라고, 진짜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막 현수막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3일 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커피도 종류별로 다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커피도 있었고, 추러스도 있었고, 뭐, 정말 힘이 엄청났죠, 우리 찬성이. 네. 어머, 우리 찬성, 나, 어머, 나, 갑자기, 어머, 난 반성하네. 인형아! 언니가 네가 그 많은 앨범들이 나올 때마다 뮤직비디오를 안 찍었던 게 아닌데 언니가 뭘 했니? 어머 미나야 네가 그렇게 아틀리에 그 빵집을 운영하는데 내가 네 케어했을 때 언니가 뭐 했니? 어머 지연아 네가 아기를 낳을 때 언니가 너한테 뭘 해줬니? 어머 어떻게 리더인데 내가 이렇게 리더가 막내가 이렇게 형 뮤비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는데 언니가 뭐를 했니? 언니가 뭐를 했어? 어머 미안하다. 어머 언니가 미안하다. 어머 나 이렇게 또 배우네. 찬성 씨한테 배우네. 어머 내가 그래 내가 쓸데없이 어디다가 그냥 맘대로 막 선물 줄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챙겼어야 되네. 그래도 마음만큼은 내가 그래도 그 촬영 현장에 또막 가고 그랬잖니. 내가 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언니도 위로 자기 자기 위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네요. 야 모노드라마 찍는다 또. 네, 미안해요. 준케이 씨 아쉽습니다. 모셔놓고 다행이네요. 예예.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네, 392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치킨집 하시는데 오늘 말복이라고 바쁠 것 같다며 저 학원 나보내시고 일찍부터 같이 가게 와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은 상가에 있는 다른 치킨집으로 손님이 다 갔나 봐요. 그래서 가게는 오늘 한가했어요. 저녁 8시쯤 살짝 바쁘고 끝이네요. 전 학원 안 가서 좋았지만 엄마는 슬프대요. 아, 아유, 그쵸. 이럴 때는요, 저희 또 힘내시라고, 네, 홍삼 음료 세트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힘내셔야 되거든요. 아, 에너지가 그렇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지. 어머니께 꼭 드리세요. 어, 네, 그치. 홍삼 음료 어, 세트. 3924님이 드시지 마시고. 네, 엄마 어머니 거. 드세요. 네. 엄마 거.
아, 오늘이 대목인데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안 돼서 그 어떻게 딴 집을 또 문을 닫게 할 수도 없고. 아우, 그래요. 6599님, 입을 위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중생입니다. 항상 아빠가 집에 들어오실 때 팥 아이스크림을 사오시는데 오늘은 늦으시는지 지금 집에 지금까지 안 들어오시네요. 아빠 혹시 오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 빨리 오세요. 일도 힘내시고요. 하트 하면서 6599님이 너무 따뜻하네요.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치킨을 그 노란 봉투에 네 치킨을 사오셨어요. 치킨 사오거나 되게 그걸 기다렸어요. 되게 기다렸던 그 맛. 너무 따뜻한 메시지네요. 아, 진짜. 네. 우리나라 아버지들 다 힘내셔야 돼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네. 네, 다들 힘내시고 집으로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이 청년 보라지. 참. 멋있지. 마음도 따뜻하고요. 자, 이미경 님이요. 네. 내일 준케이 라이브 보러 월차 쓰고 대전에서 서울 오신대요. 대전에서. 지금 내일 서울 갈 준비하는데 초등학교 시절 소풍 전날처럼 어찌나 떨리는지 흥분되고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네. 제가 늘 라이브, 그 소극장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이제 곡들을 좀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소극장 네. 라이브를 하는데, 아우, 대전에서. 월차까지 쓰시고. 몇 명이 이게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할 것 같아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 내일 라이브 잘할게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네. 정말 또. 잘해야 되겠다. 아, 또 어떤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네, 참 궁금하네요. 준케이의 신청곡을 들을게요. 네. 듣고요. 2부로 넘어갈 텐데, 제가 신청곡 뭐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 노래 앨범에 들어가 있는 걸 틀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들려드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준케이의 파도타기 신나게 듣고 네. 저희는 2부로 가겠습니다. 바다 너머로 이 노래 네가 듣고 있을지 Oh baby 잘 지내 궁금해 미치겠지만 휩쓸려오는 파도 소리만 널 보내고 다시 찾아온 바닷가 하얀 모래 눈이 부시게 뜨거운 햇살이 우릴 기억해주면 선명했던 우리의 추억들 널 품에 안고 푸른 바다로 밀려오는 저 파도 타고 멀리 저 바다 넘어 멀리 생각날까봐 네가 보고 싶어질까봐 나나나나 파도 속 이리저리 휩쓸려보냈던 네 모습만 파도에 실려와 You come and go like ocean waves oh. 내 발목만 저어 참 보고 싶지만 참 그때가 그립지만 벌써 시간은 많이 지나 그토록 아파했던 나도 시간 속에 묻혀 무뎌져 이별 속에 서로를 묻고 널 잊으려고 또 지우려고 파도
앉으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배려가 더없이 고마운 지금 전 세상 가장 행복한 예비맘입니다. 임산부 배려 캠페인 임부복 전문 쇼핑몰 해피텐이 응원합니다. 임부복 전문 쇼핑몰 해피텐. 허리 허리 남자는 허리 삼성 침대. 허리 허리 신호는 허리 삼성 침대. 주창이 튼튼 허리 Let's go 꾹 주는 섹시한 oh, yeah.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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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체크해 우리 Let's go 허리 허리 금성 침대. 공인 단기 공인중개사 합격 공인 단기 단계라서 빠르지 공인 단기 공인중개사 합격 공인 단기 빠르니까 단기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쏙쏙 공인중개사 빠른 합격은 공인 단기 오다리 벌어진 무릎 사이 약손면과 흰다리 관리로 일자다리를 찾으세요. 수술 걱정 없는 약손면과 골기테라피 책임지고 붙여주는 약손면과 검색창에 약손면과 시사 일본어 학원 일본어가 입에 차 시사 일본어 학원 차. 시사 일본어 학원 일본어 시험에 차 시사 일본어 201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사 일본어 학원 차차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박정화의 달빛나건 2부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앤더시티 오늘은 2PM의 보컬에서 드디어 오래 기다렸어요. 솔로 가수로 데뷔한 준케이 씨와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 시청곡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문자 번호는 샵 8002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인터넷 미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요, 입으로 넘어오는 동안 2PM의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달빛 낙원에 꼭 나와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나와주신다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더니 매니저님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계시다 갑자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저랑도 약속하신 거예요? 안 보시는데 약속하신 거예요? 맨손 아 약속하셨어요. 새끼 손가락 걸었으니까요. 아유 다들 약속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 진짜 꼭 나올게요 진짜로. 네. 아, 우리도 좀 여지를 놔야지 안 창피할 거 아니에요. 다들 약속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자. 우리 계속해서 소개해보죠. 네, 최은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초등 6, 4, 2학년 아들 셋 키우는 엄마예요. 멋있다. 아들만 셋 키우다 보니 남자 그룹들 보면 마음이 좀 각별하답니다. 특히 우리 큰아들 이름도 민준이에요. 준케이 씨도 늘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와. 어린 친구들 뿐 아니라 엄마 팬들도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대박 날 거예요. 네, 맞아요. 준케이 씨가 민준.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준수였는데요. 특히 네. 준수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집안의 상황이 이제 좀 생기면서 이제 본명이 민준이로 개명이 되었죠. 예, 4년 전에. 네. 네. 근데 많이 이제 또 한국에서 저희 활동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준수였을 때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준수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름을 왜 바꿨지? 이렇게 하시는데 좀 개인적인 예, 사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준케이라는 이름으로 또
예, 제 네.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네, 준케이 혹은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네. 진짜로. 네,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이 또 있으니까. 네. 준케이 씨. 네, 49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고2 여학생입니다. 오늘 급식에 제가 좋아하는 수박이 나왔어요. 저 수박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네.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먹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추억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케이 씨의 요즘에 소소한 행복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요새 하루에 조금 요새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계속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올해 초부터 좀 음식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집에서 식으로? 해 먹고, 집에서 해 먹고 좀 뭐 고구마빵 이런 것도 만들어 먹고. 그걸 만들었다고요? 네, 고구마빵 레시피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보다 낫구먼.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는? 그거 만들기 되게 쉬워요. 쉬운데 좀. 네, 오늘은 네, 네, 오늘은 준케이 선생님 모시고 고구마 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네.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먼저 고구마 6개 준비해 주시고요. 네, 6개. 아, 네, 좀 작은 거 고구마 6개 준비해 주고 이거를 네. 그냥 전자레인지에 아, 네. 먼저 자른 다음에 아, 자른 다음에 그 네. 물을 살짝 넣어서 네, 넣어서 네. 전자레인지 한 5, 6분 정도 돌려 주세요. 네, 네. 그 사이에 계란 있잖아요. 네. 계란을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네, 3개 정도 깨가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흰자만 이렇게 했는데, 네. 노른자와 뭐 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그 이제 거품을 내줘야 돼요. 저는 거품기 샀거든요. 이게 왜냐면 손으로 저으면 너무 오랫동안 해야 돼서. 아파. 네, 웬만하면 거품기 사는 게 좋고요. 네네. 네, 거품기를 사서 이제 해두고, 이제 네. 고구마 찐 거를요. 네. 이렇게 마구 깬 다음에, 그 계란 흰자, 그 휘핑크림 효과가 됐죠, 이제. 네, 휘핑크림으로. 네, 네, 그거 잘 섞어서. 이제 내부 씌운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6, 7분 이제 돌려주시고 네, 그럼 끝이에요. 네. 그리고 잘라서 드시면 돼요. 간단하다. 네, 네. 사람들이 후기가 진짜 많네요. 네. 그냥 고구마 뭉쳐놓은 맛이라고. 네, 사실입니다. 고구마를 그냥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는 이걸 사실 고구마를 네. 사실 이렇게 뭐 다이어트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먹었는데. 네.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다시 빼서 식힌 다음에 또 다시 돌리고 한 세 번 반복하면요 좀 쫀득해져요.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니까 네, 또 뭔가 쫀득해져서 약간 과자 먹는 느낌이 좀 나서 그렇구나. 고구마빵. 네. 네, 고구마빵 연구가 준케이 씨의 신청곡을 한 곡을 더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저희 2PM 곡인데요. 아, 정말 이 밤에 들으면 나가서 놀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네. 네, 2PM의 미친 거 아니야. 듣고 올게요. 미친 거 아니야 금요일 밤이 되니까 12시가 돼도 난 잠 못 자겠어 딴 날 부르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밤이야 밤이 아니야 길거리부터 클럽에 세상에 모두 여자들이야 끌리는 너의 향기에 너의 몸짓에 그런 눈빛에 나 귀가에 속삭여줘 너의 목소리에 숨소 비는 것 치러져가 정한 놈들이야 오늘만 미치도록 달리잔 말이야 이야, 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야, 이야.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끝이 아니야 이 자식이 차가자고 달려보자 난리도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직 사람들이다 다들 모두 모여 하나 되어 미쳐가니까 Everybody just drop it like it's hot 함께하니 즐거워지잖아 아주워지러운 몽롱하면서 벗어나긴 너무 이르잖아 청춘은 젊음에도 고추는 젊음에도 내일은 없어 No day but today 미친 거 아니야 오늘
go crazy,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저 사람들의 손짓, 그 젊음 속에 외침, 내 가슴 점점 더 뜨거워. Go crazy,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PM의 미친 거 아니야 들으셨습니다. 지선민 씨가요. 누워서 발목으로 리듬 타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강은화 씨. 되게 조용한 노래 나올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웃어주셨는데 그럼요. 이어서 한 곡 더 붙일게요. 우리 남자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소개해 주시죠. 원더걸스의 I feel you. 어머 발음 봐. Can I?
원더걸스의 I Feel You 듣고 와우. 오셨습니다. 네. 네. 아유, 좋다. 네. 네. 31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 여기 화실인데요. 노래 들으면 흥에 겨워 그림 그리니 줄리앙 머리가 아줌마 파마가 되네요. 내일 그림 검사 맡아야 되는데, 유유. 중케이 오빠가 책임져 주세요, 유유. 달빛 낙원 자주 듣는데, 박정원이 오늘 텐션이 젤로 높은 듯 하고 보내주셨네요. 물론이지. 네. 지금 내 앞에 누가 앉아있는데? 내 마지막 아이돌, 응? 초피엠이 앉아있는데. 지금 우리 또 솔로 앨범을 가지고 나온 우리, 어? 네? 준키 씨가 옆에 있는데. 이제 나중에 여기 투피엠 와봐요. 그럼 난 날려요. 고성, 네, 저음불과 고성으로만 난 방송을 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 줄리앙 사진 보여주셨는데, 제가 워낙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그림을 진짜 아직 그 초등학생 이렇게. 손 동그라미 그리고 발 동그라미 그리는 거 있잖아. 아직 그렇게 그리는데 아 이분이 그린 게 아니구나. 오늘 조각상에 네, 얼굴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생을 하는 건데요. 네네네. 헤어가 약간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아줌마 퍼머가 한 것처럼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우 찰진 곱슬머리네. 네, 에너지 있게 그려주세요. 네, 네. 에너지 있게. 에너지 넘치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내가 그렇게 티가 나요? 참난 고상해져야지 다시. 자, 새싹 문자 왔어요. 5025님. 어머,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예요. 5025. 네, 저기요. 오빠가 팬들한테 향초 말고 커피차도 쌌다고요. 저는 레몬차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고2인데 오늘 개학해서 너무 덥고 지쳐요. 근데 오빠 노래 들으면 너무 시원한 느낌적인 느낌. 특히 Young Forever. 뭐 향초 받으면서 오빠한테 존경했다고 했는데 안 믿는 눈치라서 오늘 다시 이 마음 전달해주고 싶어요. 오빠,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존경해요. 화이팅하고 항상 사랑해요. 준키 짱이야 하셨습니다. 아우 고마워요 진짜. 네.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사실 저한테는 좀 낯선 표현이죠. 예, 제가 듣기에는 사실. 네. 근데 이렇게 글쎄요 제가 좋은 영향이 된다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 위해 노력을 해볼게요. 아 멋있어요. 자, Young Forever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 소절 좀 들려드려볼까요? Young Forever. 네, 알겠습니다. 살짝 들려드릴게요. 그냥. 네. Just the other day with you. 자꾸 아이처럼 날 보며 대를 쓰고 있는 너 girl I need you. 네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어머 뭐 먹어? 어머 뭘 먹어야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거? 아우 고구마 빵을 먹나? 고구마 빵 좋아요. 어머나 그렇구나. 어 나도 내일 무대 그 공연 있는데 고구마 빵 한번 먹고 가면 이렇게 목청이 트일래나 몰라. 어 좋다 좋다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새싹문자 34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 하루에 12시간씩 알바하느라 힘들지만 요즘 오빠 노래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너 진짜 이런 진짜 얘기... 너무 힘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힘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3852님 늦은 이 시간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아버님도 라디오를 즐겨 들으신다네요. 잠도 이겨내야 하시고 요즘은 특히 더위까지 감당하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늘 웃으시며 걱정 말라시는 우리 아버님 듣고 계세요. 막내 며느리가 늘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어요. 정말 크게 응원합니다. 진짜 이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네. 아버님들. 네. 네. 아우, 정말 또 힘내시라고 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홍삼 음료 세트. 아우, 이 청년, 아주 선물도 팍팍 주네. 아우, 멋진 청년이라지. 홍삼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 준케이 씨는 노래도 잘하고, 새 앨범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다. 박지우님, Think about you. 오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새로운 곡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두 곡 불러주시나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요. 네. 그 이제 그 앨범에서 좀 반응이 좋은 곡 한 곡과 그리고 네. 예, 그 Think About You 타이틀곡을 이렇게 조금 섞어서 네, 이렇게 네. 만들어봤어요. 네, 네. 이분 막 너무 성형짐이 너무 있으시네. 바로 그냥 알아맞히셨어요. 2582님은요. 계약의 네. 여러 가지 일로 힘든 날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이 노래만 들었어요. 힐링됐어요. 준케이의 Better Man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 두 곡이에요, 혹시? 요거 두 곡을, 예, 짧게, 짧게, 이제, 맛배기로. 왜냐면 이게, 저기 또 이게, 들어보셔야 되니까, 완곡은, 또 이제,
네, 직접 이제 그 음원으로 들어봐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요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머, 네. 지혜로운 청년이기까지 하다니. 섞어봤어요. 어, 지혜롭기까지 하다니. 이 완벽한 남자 일세. 무대로. 네, 네. 무대로라든가. 무대. 네, 무대지. 마이크 앞으로. 네. 아이고. 네. Think about you. 그리고 Better Man 두 곡. 네. 이렇게 믹스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박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처럼 너와 나 함께 행복할 수 있을지 우리의 맘이 지금 같을 수 있을지 baby 때론 겁이 나지만 내 손 꼭 잡으면서 나를 보며 웃어주면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겨주면 No matter what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I really wanna make you happy 네가 있어 내가 있고 우리란 이름에 나 절대 지치지 않나 나 항상 그 자리에 네 옆자리를 꼭 지켜줄게 그땐 나 혼자인 게 익숙했는지 몰라 몰라 아니면 난 너무 어렸었나 봐 근데 말야 어떻게 나 이제 와서 느껴지는 나의 무책임함 속에 널 아프게 했고 그런 날 넌 지키려 했어 Baby I miss you I miss you, girl. 돌아보면 바보 같지만 난 다시 그 자리에 I think about you. Do you think about me? 내 머릿속에 너를 그릴 때마다 Still think about you. Still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Better Man과 Think About You 두고 듣고 오셨습니다. 어머, 이 청년이 훈훈한 줄만 알았거든요. 아이고 참 섹시하기까지 어머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강은하님이요 메러맨이 한국어 버전으로 나온 것도 좋은데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울고 계시고 임혜연님 메러맨 가사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고 이현희님은 다빈나건 믿어요 꼭 영상 올려주실 거죠 이건 평생 소장해야 합니다 유유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다빈나건을 아시는 분이네요 이현희님 다빈 요정이 찍었어요 찍었다오 아. 걱정 말고요 네. 올려드릴게요 참고로요 오늘 남자는 핑크지 무슨 소리야 핑크 모자에 하늘색 티셔츠 굉장히 유아적인 취향
농담이에요. 네.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너무나 네, 섹시하게 또 노래를 또 불러주셨어요. 메러맨이 원래 일본 곡으로만 나왔다가 이번 앨범에 한글 가사로 또 실린 거예요? 네, 많은 그 팬분들이 많이 원하셔가지고 그 메러맨의 한국어 가사로 이제 네. 이번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네요. 아니, think about you. 아니, 그렇게 섹시한 일이에요? 아, 사실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 노래를. 아, 이게 이제 장르가 사실 네. 이제 R&B 노래인데, 아, 퓨처라는 그 요새 이제 막 유행이 시작한 그. 네. 악기를 이제 뭐 신스나 리드 이런 악기로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특이하게 주는 네. 퓨처라는 장르 좀 메인인데 그거를 네. 좀 도입을 했는데 네. 좀 개성을 살려보려고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아마 좀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띵가봤지. 아니에요. 아니 준비 아야 왜 나 왜 나 너무 편협적이야? 나 너무 편해 지금 너무 푹 빠졌나? 어 내가 그냥 너무 아니라고 그러나? 그냥 내가 너무 빠졌지? 그냥 풍덩. 어머 어때? 아니 아티스트로서 좋아하는데 이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아, 너무 달려든다고요, 제가?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혹시 제가 이래서?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어, 저는, 네, 너무 성격이 너무 털털하시고 너무 좋아서 어. 부담 조금밖에 안 돼요. 많이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됩니다. 아주 조금. 알겠어요. 아니, 난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앨범 또 솔로곡 네. 앨범 내셨으니까. 고마워. 진짜 나 열이 나고 있는데 참 아무도 안 믿어주네, 정말. 어우, 됐어요. 아우, 나 삐졌어. 아, 뭘 삐지면 어쩔 거야. 이게 더 이상하다. 자,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고요. 네. 자, 박미미 님이 이번 네. 솔로 타이틀곡 결정하는 문제로 직원분들께 이메일 보냈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타이틀로 권했던 곡은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요 하셨네요. 네, 아, 타이틀로 권했던 곡이 없었어요. 타이틀로 권했던 곡이 없었고 직원분들께 이메일을 보낸 거는 뭐 제가 이걸로 노래를 뭐 어떻게 막 하겠다 아니면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앞으로 음악으로 이제 계속 열심히 이제 길을 닦아야 되는데 아, 대중을 생각하고 만드는 거는 사실 노래를 만드는 거는 내가 뭔가 내 자신이 아닌 것 같다. 가짜인 것 같아. 그렇게 노래를 만드는 건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앞으로 음악으로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제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이, 좀, 네, 그렇게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닦을 수 있게, 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전초 작업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곡을 들려드렸을 때, 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셨을 때, 그 배제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배제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생각해서 들어달라는 네, 이어폰으로 들어주시고, 네. 휴대폰 스피커로 말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요. 이영현 님이 오빠 평생 음악해줘요 하셨어요. 평생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못해요. 아이, 아, 이것만 하는 것도 어때요? 네, 이것만이 제 살길입니다. 먹고 살길. 아, 그리고 우리 팬분들도 너무 행복하죠. 4076님, 준계 씨 목소리 너무 좋은데, 이번 앨범 다른 수록곡도 추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 이번 앨범에, 원래 2PM 노래로 이제 나왔던 곡인데요. 네. 글쎄요, 2PM 곡들 중에서 이제 우리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걸 이제 지난번 저희가 활동했던 곡인데, 이번에 제 앨범에, 조금, 저만의 좀 스타일로 좀 달콤하게 한번 편곡을 해서, 네, 이번에 넣어봤는데, 네, 네. 우리 집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 밤에 섹시합니다. 섹시한 곡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결국에는 제가 어떤 감성일까, 준케이 씨의 솔로 앨범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Think About You를 딱 듣고 난 다음에 파악했어요. 어쿠스틱을 좋아하시나? 아니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기승전 섹시네요. 자 준케이의 우리 집 듣고 오겠습니다. 네가 나타났어 나에게 무관심인 척 아닌
척하는 게 좀 그래 그래 네 맘은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내게 눈빛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마음에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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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너는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그 아주 부드러운 음악 속에 매고 싶어 네 눈빛과 몸짓다 oh. 네가 한 말보다 빨라 I know you want me too 네 맘을 숨기지 마 You know I want me too I don't want it babe It's alright 준케이의 우리 집 듣고 오십니다. 어머 정말 재미난 문자가 왔어요. 네 이지은님 오빠 집 주소를 알려주셔야 갈 수 있어요. 귀엽다. 귀엽네요. 귀엽다. 아우 알려주면 안 되지. 얼마나 또 인산인해를 이룰 거야. 자, 아유, 그래요. 네.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죠, 진짜. 자, 새싹 문자 왔어요. 네. 1910님, 오늘 너무 더워서 극장으로 피서 갔었는데, 영화 선택을 잘못해서 속상했거든요.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 위로해주네요. 하셨네요. 영화 선택. 이거 참 어렵죠, 그죠? 영화 선택. 어때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액션 좋아해요? 아, 저는. 아, 좀 이렇게 미스터리 이런 거 좋아해요. 스릴러? 스릴러, 예, 미스터리, 스릴러. 막 공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호러는 스릴러는 스릴러. 좋아해요. 그럼 예.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좀 추천해 주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저는 곡성 재밌게 봤어요. 곡성 재밌게 봤고요. 사실 그게 마지막으로 본 영화라서 마지막. 올해 딱 한 번 영화 가는 게 곡성 보러 그랬구나. 무엇이 중요한디? 응?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거 보셨구나. 네. 그거 하나밖에 못 봐서 그렇게 추천을 터널이라는 영화 재밌다던데요. 네, 많은 분들 네. 아, 그치. 네. 곡성은 다 봤을 텐데, 그죠? 네, 예, 이제 터널이 이제 또 무너졌으니까, 우리 따가 또 이제 그 길 또 봐야지, 또 이제. 네. 아, 화정호 씨를 또 만나러 우리가 한번 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또 소개. 네, 98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준케이가 좋아하는 뮤지션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어때요? 저는,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 사이에 R&B 아티스트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네. 많이 듣고 하는데 네. 되게 많아요. 일단 로린힐부터 해서 네. 그 도니 하더웨이라는 네,
다니 하다웨이라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질 스캇이라는 가수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뮤직 소울 차일드도 좋아하고 좀 막 네, 맥스웰 좋아하고 마빈 게이 좋아하고 예, 되게 많네요. 되게 많네. 네. 네, 맥스웰 오늘 공연했다고. 네, 맥 저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은 갔었어요. 예, 아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사진 찍더라고요. 맥,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번 주에 푸른 밤이 나온대요, 종현 씨 네? 프로그램에. 진짜요? 네. 와, 좋겠다, 종현이 좋겠다, 어떡해. 괜찮아. 저도 지금 순간 푸른 밤이 나오는데 왜 달빛 나오네 안 나? 이럴 뿐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달빛 나오니 준케이 씨가 있으니까. 괜찮아. 어떡해. 맥스웰이 유해한 분, 아니야. 우리는 준케이가 나왔어. 아니, 이 야밤에 그렇게 땡까봤어! 얼마나 섹스해요. 나 지금 방금 진짜 땡까봤지 노래 부르실 때, 그 부분에서 정말. 목이 너무 삼겨가지고 제가. 사실 이 시간에 노래 부르기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이게 제가 더 무섭고 싫을 수도 있는데 난 그게 섹시했어요. 감사합니다. 섹시하게 봐주신다면. 그게 더 너무... 간절하게 느껴졌고 감사합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섹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좋은 컨디션에 네 그거를 이렇게 참 의도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네요. 의도해서 조금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심이에요. 진짜 네. 그게 섹시야. 여러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더러 많으실 걸요. 진짜 그 부분이 진짜 섹시했죠, 여러분. 최대한 섹시한 걸 어필 좀 많이 해볼게요. 네. 아니 어필하면 안 돼. 그냥 네. 자연스럽게 나와야 섹시하지.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정말 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달빛 나원의 준케이 나왔어요. 괜찮아. 좋았어. 자 우리 준케이 씨가 좋아하는 맥스웰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나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볼까요? 어떤 노래를 하실지 아직 결정을 못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맥스웰. 맥스웰, 진짜 저는 어릴 때 맥스웰 노래 진짜 많이 듣고, 막 공부했어요, 사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그냥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스타일 음악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래요. 이 노래 하니까 우리 신 PD님께서 선곡하신 이 곡을 보고 또 네. 좋아하는 곡이에요, 평소에? 네,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맥스웰의 All the Ways Love Can Feel. 어머, 오늘 필이 많다.
네, 준케이 씨가 너무나 좋아하는 맥스웰, 거의 공부를 하다시피 했던 보컬. 네, All the ways a love can feel 듣고 오셨습니다. 네, 최숙희 님이 음악 얘기할 때 반짝반짝해지는 준케이 씨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아, 음악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어떻게 더 반짝반짝 거려보실래요? 네, 일단 제 앨범에 대해서 이번에 그치, 제 앨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쵸, 네. 우리가 앨범 이렇게 손에 받아들고 앨범 얘기를 안 하고 네, 미스터 노? 미스터 놀랍입니다. 아, 놀랍. 네, 미스터 놀랍이고요. 아, 네. 이거 사실 미스터 놀랍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단어고요. 제가 놀랍이란 노래를 예전에 발매를 한 적이 있어요. 솔로곡으로. 근데 네. 이게 뭐 사랑의 상처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저한테 있어서 이 놀럽이라는 단어는 좀 사랑이 없는 어떤 사랑을 좀 그 승화시키는 거, 사랑의 아픔을 좀 승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제 자아에 좀 들어와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좀 심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놀럽이라는 노하고 하트를 네. 좀 이렇게 디자인도 이렇게 해서, 좀 일러스트하게 지금 앨범에 디자인. 이렇게 네. 박혀 있는 듯이 네 이렇게 네. 활용도 하고 있는데 네. 팬들이 미스터 그러니까 제가 네, 미스터 놀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 앨범 제목을 미스터 놀럽이라고 했고 네. 네. 아 그래서 앨범 인트로가 노래 제목이 미스터 놀럽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노래 가장 제가 이 장르도 그렇고 가장 제가 저를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 첫 솔로 앨범이다 보니 예, 이 노래입니다 지금 네. No Love, Mr. No Love입니다. 네. 저 지금 자켓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몸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올해 딱 1월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원래 에너지가 진짜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앨범도 나오는 시기가 조금씩 밀리면서 이러면 그러면 좀 앨범 곡도 이러니까 뮤직비디오에서 벗어볼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네 준비를 해보고 네. 그래서 잡지 표지도 찍었다고요. 네, 그 남자 건강이라는 잡지 표지도 찍게 됐습니다. 운 좋게. 아니 그냥 만들어진 근육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고생. 네, 일단은 그 잡지 표지 찍기 사진이 나오네. 잡지 어떻게 표지. 이렇게 만들지 사람 몸을 어떻게 이렇게 근육을 갈라요? 어떻게 쫙쫙 갈라놨어요. 이게 저희 옛날에 2PM 활동할 때도 한번 이렇게 몸을 막 급하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꾸준히 네, 좀 꾸준히 계속 하다가 딱 촬영하기 일주일 전부터 식단을 조금 조절을 하죠. 조절을 좀 심하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기 전날 드라이 작업 하잖아요. 물 안 마시고. 맞아요, 맞아요. 하루 종일 물 하나도 안 마시고. 네. 근데 저는 물은 막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먹었어요. 물은 먹고. 일주일 동안 염분이랑 당분을 아예 끊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자, 진짜 무보정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근육과 조각 같은 몸매로 감탄을 자아냈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야 네. 음악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나 준케이 참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대로 좀 전해지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성실하지 않으면 진짜 이 몸 만들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좀 계속 계획을 세워서 살았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곡 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딱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나 이 시간까지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면은 곡 작업이 좀 안 되고 또 아트적인 부분에선 또 그게 또 있네요. 그게 확실히 있는 부분에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저희 같은 작곡가 팀에 있는 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예술을 못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왠지 틀린 말 같지는 않았어요. 되게 좀 약간 자유롭게 좀 나를 자신을 좀 놔두고 그 안에서 좀 네 그때 오는. 뭔가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니까 이렇게 미스터 노 러브를 또 들으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네. 앨범에 총 8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살짝살짝씩은 다 우리 들어봤네요, 오늘. 네, 들어봤습니다. 네, 파도타임도 들었고, 우리 집도 들었고, 가지마도 들었고. 네.
거의 다 들었어요. 네, 그렇네요. 마지막 8번 트랙에 있는 놀러 파트 2만 네. 네. 피처링 산이 씨와 함께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박민정 씨, 준케이의 네. 추천곡을 알고 싶고 듣고 싶네요. 비슷하게라도 감성을 고유하고 싶은 팬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몇 곡을 받아서요. 달빛 나온 SNS에 한번 올려볼까 봐요. 네. 이 시간에 듣기 좋은 노래들 이따 추천 좀 해주시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벽 2시 다 되었네요. 네. 아, 근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훅 갔어요. 네. 헤어질 시간이 되는데요. 아, 일단은 이 시간에 저 라디오를 정말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진짜로. 근데 네. 너무 매력 있고 예.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신나는 음악도 가끔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다들 진짜 정아 누나 목소리 들으시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하면 안 되죠. 지금 너무 덥잖아요. 시원하게 주무세요. 네. 네. 오늘 우리는요. 네. 사실 맨날 신나는 음악 맨날 듣고요. 전 오늘보다 텐션 업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름 제가 조용했었던 편. 그죠? 나 조용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조용했던 거예요. 거의 파티 분위기구나. 네, 저 오늘은 좀 많이 고상했죠. 네. 예, 예. 그럼 다음에 나오게 되면 좀 파티 곡들로 해서 여기서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일단 했다 싶으면 저희는 춤도 추고 제가 제자리에서 저 하트비트 춤도 출 줄 알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깨 들썩이면서 같이 리믹스 버전 가져오겠습니다. 네 어머 또 와준다고 약속을 했어 이 청이. 네. 정말 저희 진짜 TPM 컴백하면 나올게요. 진짜. 진짜요? 네. 어머 나 그때 제정신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 파티를 예 네, 파티 분위기로. 네 파티 분위기로. 네. 아 저희가 한번 특집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달빛나건 가족분들께 한마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달빛나건 가족분들, 네, 오늘 정말,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2PM, 준케이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팬분들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음악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네,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네. 네. 자, 우리 준케이 보내드리면서요. 이 노래 완곡으로 들어볼까 봐요. Better Man 들어볼까 합니다. 활동 건강히 잘 하시고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잘 자요. 시간이 지나 지금처럼 너와 나 함께 행복할 수 있을지 우리의 맘이 지금 같을 수 있을지 baby 때론 겁이 나지만 내 손 꼭 잡으면서 나를 보며 웃어주며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겨주면 No matter what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I really wanna make you happy 네가 있어 내가 있고 우리란 이름에 나 절대 지치지 않아 나 항상 그 자리에 네 옆자리를 꼭 지켜줄게 매일 같은 일상 속 반복의 연속이어도 네 한마디면 위로가 돼 오늘도 힘들었지 baby Oh, I really wanna make you mine 내 마음이
낼 수 있게 네 옆자리에 꼭 나 서 있을게 때로는 지치고 서로의 잦은 다툼도 모두 우릴 지키려고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걸 그 과정이라 믿어 나는 너 난 너여야만의 baby Don't worry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I really wanna make you happy 내 옆자리에 지켜준 너 조금만 듣다 보면 기분 좋아지는